자, 노은이 틀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부분이었죠. 주관식이 많아가지고 쓰는 게 많아가지고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점하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1번에 4번 틀렸고 자, 나머지는 다 맞다고 표시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괜찮네. 61쪽 다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62쪽에 2번에 3번, 5번 틀렸습니다. 자, 63쪽에 1번에 4번 틀렸고, 2번에 3번, 4번 틀렸습니다. 64쪽 다 맞았습니다. 65쪽 다 맞았습니다. 66쪽 다 맞았습니다. 67쪽에 1번에 2번, 3번 틀렸고, 2번에 2, 3, 4 틀렸습니다. 여기서 왕창 틀렸네. 그리고 3번도 틀렸습니다. 다 매겼죠? 자, 68쪽에 2번에 1번, 4번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자, 69쪽에 1번에 3번, 2번에 4번 틀렸습니다. 오, 70쪽에 1번에 1번 틀렸고, 2번, 3번 다 틀렸습니다. 자, 요거, 하나가 패턴을 잘못 잡으면은 연쇄적으로 다 틀리는 거죠. 아마 단순한 실수이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자, 다 맞았습니다. 다시. 72쪽, 자,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았고, 73쪽, 10번, 13번, 16번 틀렸습니다. 10번, 13번, 16번. 74쪽에 2번, 5번, 6번 틀렸습니다. 2, 5, 6. 75쪽에 10번 틀렸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접속사 단원. 틀린 거를, 자,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에 1번,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C에 2번, 4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159쪽에 1번 틀렸습니다. 160쪽에 A번에 1, 2, 3번, C번에 1번 틀렸습니다. 자, 161쪽 독해 두개다 맞았고, 162쪽에 독해 1번, 2번 중에서 2번에 B번 틀렸습니다. 163쪽 다 맞았고, 164쪽에 1, 2 중에 1번 틀렸고, 165쪽에 3번 틀렸습니다. 자, 166쪽에 13번, 14번, 15번, 16번. 자, 오른쪽은 다 틀렸네. 167쪽에 17번, 19번, 20번, 22번, 23번, 24번 주관식에서 자, 좀 많이 틀렸습니다. 자, 다 매겼죠? 다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60페이지를 펴서 자, 한 문단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주신 부분에 역할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죠. 1번에 4번 틀렸는데 he says 그는 말합니다. To get a high score is not easy. 자, 그는 말합니다. that 나왔죠. 이거 뭐야? 접속사죠. 접속사는 문장을 이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는 다시 문장이 나오니까 자, 앞에 주어부터 나오는 거죠.
주어 동사의 구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좋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62쪽에 2번에 3번 보겠습니다. 제임스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꾸라 그랬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He will dance with her at the party. 자, 그는 그녀와 파티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제임스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To dance, 춤출 친구인데 우리가 dance 여자친구를 춤추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와 함께 춤추죠. 위에 with가 있을 때 with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To dance with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밉니다. 함께 춤출 여자친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5번은 I have just heard something interesting. 정말 재미있는 거를 이제 막 들었어. I will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I've just heard something interesting to talk to가 아니라 about이겠죠. 뭐뭐에 관해서 이야기할 만한 재밌는 것을 이제 막 들었다 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1번에 4번 보겠습니다. 우리말을 해석하세요. Nothing wants to be heard. 비동사 다음에 to가 나왔을 때 위에 나오는 의무 예정, 가능 의도, 운명의 다섯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하는 패턴이 있는데 비동사 다음에 BPP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자 비동사 BTO 다음에 BPP가 들어가면은 가능입니다. 뭐할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BTO 용법에서 다시 수동태가 들어가면은 뭐뭐 할수 있다 없다 가능으로 해석을 합니다. BTO BPP 자 해석 패턴이 좀 어렵습니다. Nothing was to be heard in the room 하면은 어떤 것도 그 방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 들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어떤 것도 그 방에서는 자, B2BPP는 가능으로 해석합니다. 할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happiness cannot be bought with money. 행복이라는 것은 사다의 수동태죠. 사질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cannot. 자, cannot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거든. cannot be bought with money 하면 되겠죠. happiness cannot be bought. 그러면 똑같은 문장인데 to 부정사를 이용하라고 그랬네. is not to be 되나? happiness isn't to be bought 하면 되겠네. 맞죠? 자, isn't를 줄여 is not 줄여서 isn't to be bought is not to be죠. 참 미안하다. to be to 용법이니까 isn't to be bought.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B2 다음에 BPP가 나오면은 이때는 가능이라 그랬죠. 행복은 살 수가 없다.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B2BPP는 뭐뭐 할수 있다. 자, 그래서 B2 다음에 자, 가능의 can't의 의미가 나왔으니 cannot. B2 다음에 BPP 가능의 의미로 봅니다. 자, 까다롭네. You shouldn't break the promise with your child. 너는 깨서는 안 된다. 약속을 너의 자녀와의 아이와의 약속을 깨서는 안 된다. You are not. 자, 이것도 줄여야 되겠네. B2BPP가 아니라 You aren't to break 해야 되겠네. 비동사 다음에 to 나와서 비투용법. 자, 비투용법에 의무가 있죠. 의무 다음에 not을 붙이면은 하면 안 된다니까. You want to break. 자, 비동사 to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의무의 해석이 있으니 깨서는 안 된다. 약속을 자녀와의 약속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 2, 3. 저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또 65쪽도 다 맞았고 66쪽 다 맞았습니다. 67쪽에
자, 가론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번에 2번입니다. This building needs to. 이 건물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needs to be repaired겠죠. 비동사 PP 수리되다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3번 The king appears to. 자, 그 왕은 뭐처럼 보입니다. 자, to have been poisoned 하면은 뭐야? 뭐라 그럴까? poison 여기서 독살하다. 즉, 자, 그러면 독살된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건데 독살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 to 부정사에다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 자 쓰는 거 하고 to에다가 have pp 쓰는 거가 나왔는데 완료 부정사라 그럽니다. to have pp는 언제 쓰느냐? 자,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to 부정사는 자, 이거는 앞부분과 시제가 같은 거야. 시제가 앞부분과 같을 때 쓰는 거고, to have pp는 시제가 앞부분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 우리 to have pp를 쓰는 거거든. 시제 차이가 벌어질 때. 그러니까 그 왕은 보인다가 이게 현재 시제라면은 독살되었던 것처럼 보인다죠. 자, 독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가 아니라 독살되었던 거. 그러니까 왕이 독살된 거는 과거의 이야기고 보이는 거는 이제 와서 보이는 거니까. 자, 이건 to have been입니다. To have been poisoned. 시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t seems that she enjoyed. 이거 시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앞부분에 현재고 뒤에 과거란 말이야. She seems to have been이 아니라 have enjoyed 하면 되겠죠. 그녀는 즐겼던 거, 그 파티를 즐겼던 것처럼 보입니다. He's happy that he was given the letter. 그는 행복합니다. 그가 자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 편지가 주어져서 행복합니다. 이게 또 앞부분에 is가 현재고 뒤에 was가 과거니까 시제가 벌어집니다. He's happy to have been given the letter 이렇게 되겠죠. 자, 4번에 she appears to have been. 자, 이거 시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현재고 뒤에 to have pp 들어갔으니 이걸 나중에 자, that을 넣어가는 접속사로 바꾸면은 주어 동사 부분에서 자, 앞부분이 지금 현재죠. 그럼 뒤에는 과거로 바뀐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It appears 때 뭐뭐처럼 보입니다. 그 여자가 공격을 당했다. 야생 동물에 의해서 자, she was 비동사 pp attacked. 자, 그래서 앞부분이 과거고 현재고 뒤에는 과거 맞춰주면은 나중에 to 부정사로 환산을 했을 때 to have pp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기와 같은 것은 it seems that Kate forgot. 이것도 it seems가 현재 시제고 자, 뒤에 forgot은 과거 시제니까 to 부정사로 환산을 하면은 to have pp가 나오겠죠. 그래서 케이트 자 그렇다고 해서 앞부분에 심즈를 어처럼 보인다를 심드로 바꾸면 안 되겠죠. 앞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케이트 심즈 to have pp 정답은 4번 보인다 잊었던 것처럼. 자 그리고 자 이번에 68쪽 2번 틀렸습니다. 이번에 1번 그들은 나에게 그들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They invited me to come home. 그 to come their home이겠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데 지금 came을 썼습니다. to come 그들의 집 their home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4번 그들은 내가 좋은 학교에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They expected me to go to a good school. 이거는 좀 억울합니다, 맞죠? 좋은 학교, good school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00 자, 69쪽입니다. 69쪽에 1번에 3번 보겠습니다. The teacher got us. 우리가 앞부분에 사역 동사가 나오면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지만 get은 자, 사역 동사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참 to를 붙여야 되는 거죠. 자, 사역 동사란 get은 뜻이 같습니다. 뭐뭐 하게 하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많은 책을 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그는 내가 설거지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He helped me do the dishes 하면은 이게 설거지하다라는 거죠. Do the dishes.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이구, 자, 왕건이 많이 틀렸네. 1번에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세요. They noticed me. 자, notice 우리가 지각 동사라고 있죠. 지각 동사라면은 뒤에 목적어 다음에 뭐 붙입니까? 동사 원형이나 또는 ing까지 붙인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목적어가 사물이라면 사물 목적어가 나온다면은 자, 사물은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 보호 자리인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 이 자, 뒤에 나오는 부분과의 관계가 동작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를 쓰는 게또 중요합니다. 지각 동사 다음에도 자, 그럼 They noticed me to come in에서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자, notice 알아차리다. 이것도 hear 듣다 보다처럼 눈치채다도 지각 동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to를 빼버린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we listened to listen 자체의 시제를 자, 앞부분은 우리는 들었다. 이렇게 이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네가 make겠죠? 자, listen to가 하나의 동사 덩어리입니다. listen to you.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그래서 mak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He saw the plane to 빼버리죠. So, see의 과거.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나는 네가 크게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I heard 들었다. 지각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밟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끼다도 지각 동사죠. They felt. 누군가 목적어가 뭐지? Someone 그렇지. 누군가가 이 스펠링 좀 이상하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stepping 이건 맞지 않네. 미안합니다. 3번은 맞았습니다. ing 들어갈 수 있죠. 아, 스펠링 때문에 틀렸다고 표시한 것 같아. stepping stepping입니다. 끝에 글자 자 끝에서 두 번째 글자가 모음이면은 끝에 나오는 자음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내가 친구들과 축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They watched me to 빼버리죠. 지켜보다 지각 동사니까. 5번에 나는 아들이 채소를 먹게 했습니다. I got my son. 자, 뭐뭐 하게 하다. 뜻은 사역 동사의 뜻이지만 자, 이거는 사역 동사에 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to it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에 어법상 올바른 것은 3번에 자 이거 follow에서 빼버려야 되겠죠. 알아채다, 눈치채다,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법상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정답은 4번이네. He watched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ing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충분히 이거는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 맞았고 역시 자, 내신 적중 실전 문제에서 2번 보겠습니다.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She grew up to be 자, 우리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목적, 원인, 결과, 판단의 근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결과죠. grow up to 하면은 자라서 그 결과 간호사가 되었다. 결과로 봅니다. 부사적 용법의 결과입니다. He is brave 자, 그는 용감하다. 그런 짓을 할 정도로 용감하다. I have a plan. 정답은 3번이네. 자, 이거는 1번, 2번은 he grew up. 그는 자랐다. 마침표 찍어도 되거든. He is brave. 그는 용감하다. 마침표 찍어도 돼. 자, 마찬가지.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이 있다. 이것도 마침표 찍어도 되지만 이거는 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죠. 자, 뭐를 꾸며줍니까? 명사를 꾸민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0번 보겠습니다. I saw her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to 빼버려야 되겠죠. 자, 이거 heard 듣다도 지각동사니까 마찬가지 이치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동사 원형이나 ing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13번 보겠습니다. I'm sorry that I annoyed you. 시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시제 차이가 벌어지면 to have PP입니다. To have, I'm sorry to have annoyed you 이렇게 되겠죠. 너를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 자, 16번에 she asked me brought an umbrella. 자, 그녀가 나한테 요청했습니다. brought가 아니라 to bring이겠죠. 자, 이거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 bring이 동사 원형이죠. 실수인 것 같아. 그렇지?
조금 급하게 풀었던, 틀린 패턴을 보니까 급하게 풀었던 느낌이 좀 있는데, 조금 여유 있게 풀기 바랍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번에 다음 밑줄 그은 용법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I would be glad, 나는 기쁠 텐데, to go with her, 그녀와 함께 간다면, 마침표 찍어도 됩니다. 부사적 용법입니다. 빼도 되는, 라면 이게 빼도 되는 부분이라면, 자, 빼도 되고, 빼가지고 뒤에 앞부분 남은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라면, 그때는 부사적 용법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나는 기쁠 텐데, 말이 됩니다. You must be smart 하면은, 너는 영리함이 틀림없다. 이것도 마침표 찍고 뒤에를 빼도 해석이 됩니다. We went to the park, 우리는 공원에 갔습니다. 이것도 뒤에 빼도 문장 성립하죠. I was shocked, 나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빼도 됩니다. BPP는 뒤에 마침표, 수동태는 목적어 안치하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마침표 찍어도 돼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근데 she planned 하면은 그녀는 계획을 짰습니다. 뭐뭐를 계획하다 해서 동사라는 게 목적어를 달수 있을 때 목적어를 달아야만 합니다. 목적어를 달수 있을 때, 자, 목적어를 달수 있는 목자 동사가 목적어를 안 달았다 그러면 이거는 불완전 문장이거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빼면 안 되는 자리가 5번입니다. 자, 5번의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자, it seemed 과거죠. The movie was 과거. 과거 같은 시제란 말이야. 그러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자, 분명히 시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to have BP를 쓰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데. 자, 그럼 정답 5번이네. 이게 since가 현재 시제죠. 그러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도 to have PP가 아닌 동사 원형이 붙었다는 거는, 자, 앞에 시제랑 같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since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likes로 가야 되겠죠. 자, 현재 현재로 가야 됩니다. 6번 미추진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은 I was to go to the rock festival with my friend. 나는 친구랑 함께 rock festival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to 예정, 운명, 의도, 의무. 자, 그 다음에 뭐야, 가능,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거는 예정이다니까, 자, be going to,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10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미스터 스미스 씨는 그의 스케줄을 나에게 체크할 것을 알맞지 않은 것, to 들어갔죠. 그렇다면 여기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에서 지각동사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C 보다의 과거니까. 자, 그리고 자, 이번엔 접속사 단어 틀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8쪽에, 자, A번에 접속사가 조금 쉬운 부분인데, 자, 이거 도우님 실력으로는 충분히 더 맞출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꼼꼼하게 문제를 좀 풀었으면 합니다. 버스는 두개 있을 때둘 다죠. 존과 나두 사람 다가 같은 마을 출신이다라고 할 때, 자, 두 사람, 버스 발음 자체가 복수죠. 복수. 그래서 버스는 둘 다니까 복수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로 받는 거죠. unless가 무슨 뜻이더라? unless if에다가 not을 붙인 거거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의 특징은 이 자체에 not이 있기 때문에 뒤에 not을 또 붙이진 않습니다. 네가, 자, 이 꽃에 물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번에 2번, 나는 네가 집에 올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란, 자, 이거 접속사가 뭘까? unless가 아니라 until이죠. you come home 이렇게 되죠. 우리 팀이 1등상을 탈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뭐 하도록, 소하고 대시 붙어 있을 때 뭐뭐 하도록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소 대시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She arrived home. She washed her dirty hands. 다 더러운 손을 씻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뭐뭐 도착하는 동안에가 아니라 하자마자, 정답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서술형에 나오는 라이팅에서 레이몬드는 매우 재능 있는 선수여서 모든 팀이 그를 원합니다. 레이몬드 is such, such,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항상 such 다음에 such, such. 보니까 뒤에도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더라고. such입니다. such 다음에
talented player that every team wants him.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 아깝습니다. 그녀는 런던이 아니라 맨체스터에 살았다. 뭐뭐가 자 이거 자, 2번과 관련돼서 not A but B가 있죠. 무슨 뜻이다?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죠. She lived not in London. She lived not in London이 아니라 but in Manchester. 이렇게 됩니다. Not A, but B죠. 결국에는 Not A, but B. 자, 그러면 그녀는 졸업하자마자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She became as soon as she graduated. 이렇게 되겠네. She became a musician as soon as she graduated. 이거 왜 틀렸을까? 이거 맞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카페는요 Too old in need. 자, 이게 to 다음에는 있잖아. to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to 다음에는 to를 써야 돼요. to that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so 다음에는 우리가 that 쓰는 거거든. 그래서 so that 거리죠. so that to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우리 카페 때는 so old that. 자, that이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를 받고 있죠. 너무나 오래되어서 자, renovated 하면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 2번에 choose the correct words for A and B. B번 틀렸는데 B번에 자 아까 unless는 이 자체에 not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따로 not을 쓰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정답은 if입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64쪽에 1번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AD를 바르고 배열하세요. I see, 알겠어. How about a comedy? 코미디는 어때? You don't want to go to the movies tonight. 오늘 밤에 영화 보러 자, 안 가고 싶지. That is not exactly what I meant to say. 그건 정확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 아니야. I just don't want to see horror movie. 나는 그냥 공포 영화가 보기 싫은 거야. That would be great. 대충 B부터 들어가겠네. 자... 오늘 밤에 그 영화 보고 싶은 거 아니지? 그랬더니 자, 그러면 C겠죠? That is not exactly what I meant to say. 자, 그건 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야. 의도했던 바가 아니야. 나 그냥 공포 영화가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에이, 알겠어. 그럼 코미디는 어때? 그게 낫겠다. 이렇게 되겠죠? B, C, A, D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3번 자 AD를 바르게 배열하세요. 마찬가지 Did you say you need a refund? Refund 하면 환불이거든. 환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나요? 환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D가 아니요 그건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의미했던 바가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모든 게 다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그럽니다. 아 유감인데 그건 아니고요. Can you get me a new one? 새 걸로 좀 갖다 주시겠어요? C입니다. 그래서 B, D, A, C. 13번 보겠습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죠. 그녀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on ing 외우기 바랍니다. 동명사 관용 표현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 on ing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As soon as의 의미. 듣자마자. 어법상 바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I like peanuts as well as. As well as 뿐만 아니라 as well as는 not only A, but also B의 변종으로서 D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특징입니다. 월넛뿐만 아니라 땅콩까지도 좋아한다. I will leave. 나는 떠날 것이다. Early. 자, 빨리 떠날 것이다. So that 뭐뭐 하도록.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이상이 없죠. 자 근데 4번 체크인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죠. 뭐뭐 하자마자 내가 전화를 내 폰을 발견하자마자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게 라고 그랬는데 자 뭐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걸리는 겁니다. 시조부 현대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will을 빼버리는 거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will을 쓸 자리에 현재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밑줄인 that의 쓰임이 나머지 네가 다른 것은 she said that. 자, 이게 that은 보통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접속사냐 두개 가지고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자, 관계대명사 that은 who나 which 대신에 쓴 거고,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선행사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이것도 선행사가 없죠. 접속사입니다. 이것도 선행사가 없죠. 접속사입니다.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I didn't believe a story. 명사가 있죠. 그가 나한테 말했던 그 스토리를 믿지 않습니다. 4번이네. 이것도 선행사 명사가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16번에 not set up but Tom, not a but be A가 아니라 자, Tom이 자, 틀린 거는 not a but be 구조에서 B가 D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Tom이 주어거든. 3인칭 단수 주어죠. 그래서 이거를 was로 잡아줍니다. were를 was로. 그렇죠? 16번이었고 17번에 I want neither to stay home nor going. Neither A nor B 하면은 AB 둘다 아닌이라는 건데,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당연히 A의 형태와 B의 형태가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I want neither to stay home nor to, 자, going to를 to go to 이렇게 바꿉니다. 앞부분에 to 아니면 이거는 ing는 안 되겠는데, 왜냐면 want는 뒤에 ing를 붙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going to를 to go to로 바꿔야 되고. 그럼 밑줄 친 부분 중 어퍼상 바르지 못한 것은 Jim as well as Susan. 자, as well as는 뒤에서부터 해석하죠. B as well as A 이렇게 되는데, 예. 수잔뿐만 아니라 짐 역시. 이게 not only A but also B. 아, 내가 틀렸다.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로 바꾸냐면은 as well as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주어는 요거거든. 요거 항상 뒤에 이렇게 주어고. 그래서 주어가 이제 짐이 주어란 말이야. 3인칭 단수죠. 동사에 s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잘못된 겁니다. 20번에 I didn't go to Japan by ship. 나는 배 타고 일본 가지 않았다. 나는 비행기 타고 갔다. Not a puppy. Not by ship. But by plane. 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영작하세요. 켈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이 그녀를 좋아합니다. 켈리 is such a nice person. 아깝습니다. Everyone likes. Every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취미와 희망 직업을 나타낸 다음표를 보고 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23번 Playing soccer, not only. 자, not only. Playing soccer, playing soccer, playing soccer. 자, 여러분은 애나뿐만 아니라 제임스까지도 좋아한다, 축구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Not only 애나 제임스 likes 하면 되겠죠. 자, 애나뿐만 아니라 제임스까지도 축구를 좋아한다. 자, 그러면 애나와 루시 둘 다가 이게 보스를 먼저 씁니다. 보스 A and B거든. 보스 애나 and 루시 want to be writers 하면 되겠죠. 애나 루시 둘 다가 자, 작가가 되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접속사의 틀린 부분들 자, 가볍게 또 봤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 자, 이어서 다음번 숙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자,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